왜 대치동 아이들의 코스를 따라야 할까요? 대치동 아이들은 초등생 때 수능 영어를 마무리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내신이 시작돼서 한달 내내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내신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인서울대에 진학해야 한다면 반드시 초등생 때 수능 8000단어를 끝내야 하고 반드시 초등생 때 수능 영어를 끝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급하게 쫓기며 입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6년 내내 입시 준비에 쫓기면서 준비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일 1000단어 대치 기억 영어.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타 지역 아이들과 대치동 아이들을 함께 수업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디 대학에 가고 싶으냐? 다른 지역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 고대나 연대라고 대답을 하고, 대치동 아이들은 명확하게 서울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조기교육으로 아이들 수준도 높지만, 무엇보다 목표의식이 다른 지역 아이들에 비해서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이팟에 추천곡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어 학습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1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을 그만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만 투자해서 10년치 단어를 끝낸다면 10배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모르는 채 12년 영어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8000단어를 암기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다가 절망합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시간 낭비를 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부모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요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지 한두 가지를 제시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들은 그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강요해서 성과를 내는 학원이 있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해주는 학원이 있을 때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겠죠? 영어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영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항상 최고의 선택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